오늘 첫 경기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, 그래도 2승으로 이제 휴가 가서 너무 기뻐요. 네. 솔직히 승리 확신은 한 적은 없었고요. 제가 이제 미드 이제 부시에서 잘렸잖아요. 거기서 이 게임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고, 승리 확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새롭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똑같아서 뭐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원도 삼성 못지않게 엄청 잘 해주시고, 되게 저희 이제 롤팀을 신경 많이 써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많이 보여서 너무 좀 감사하고 기뻐요. 아, 유니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임시라고?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만족스럽습니다. 솔직히 요새 원딜들은 다 잘해가지고, 제가 새채원이라고 감히 올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더 경력 쌓이고 더 잘해지면은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, 뭐 해외 팀 선수에서 뭐 아직은 우지 선수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작년에 제가 준우승 할 때나 월드컵, 그때부터 변화가 온것 같아요. 제롤 인생에 변화가 온것 같고, 우승을 이번에 해서 아예 엄청 큰 변화가 그냥 다다당 온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좀 스크림에서 많이 못할 때는 개인 방송 솔직히 키려고 하진 않아요. 이제 그런 거 키면은 또 다른 사람들 한테 좀 눈치도 보이고, 내가 좀 못하니까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SKT 정도인 것 같아요. 솔직히 한 판도 안 지고, 뭐 세트 패는 할수 있겠지만, 그한 판도 안 지고 결승까지 그냥 1등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. 이미 스크림에서도 좀 많이 써봐서 좀 조커 카드로 많이 쓸 이 향은 있어요. 네, 좀 괜찮은 픽인 것 같아서. 인터뷰 되게 오랜만인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직관 꼭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직관 안 와주셔도 감사하고, 네,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울으셨을 거예요, 아마도. 너무 기쁘셔가지고, 네. 그리고 그만큼 저를 좀 많이 챙겨주시고, 이제 밤에 이제 부모님이 맨날 아니고 가끔 좀 와주셔요.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꼭 잘해야 될것 같아요.